싶기도 하고요. 가자! 가자!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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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죠? 이거? 아니! 이른 시각 골! 1번 만에 하필이야 골! 왼쪽 들어오면서 올리세. 다시 밀러. 크로스! 오! 케인! 야! 아니 페냐 하나만 막아주지. 오프사이드. 네. 오프사이드 취소. 살짝 앞에 있었네요. 네. 아주 살짝. 네. 와 근데 진짜 양팀 다 높이 올리니까 라인을 진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반대 전환이에요. 그나블이에요. 그나블이. 그나블이 반대쪽. 와 이거는 골이다. 이거는 골이다. 야 이거 멋있게 넣었다. 네, 이거 멋있다. 발리로. 네. 일대. 쿠바르시 사이패스 좋아요. 이런 스루패스 능력 있습니다. 야말 흘려줬고요. 야말 영리하게 흘려줬고요. 좋아요. 자 가자. 아. 다시 한 번에 뒤로 빠졌다. 오 이거 위험한데 페르미스. 자 슛골 레반도프스키. 지금 자, 조금 얘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앞에...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네, 일단은 듣고 있는데 골 어, 같긴 해. 골 인정이 됐나 봐요. 네. 저 그니까 김민재도 믿었다라고 아, 표시를 한 뒤에서 거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페르민이 네, 밀었다. 아싸도 반대전환 비어있는 거 잘 봤고요. 하피냐입니다. 하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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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하피냐! 와.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번에 하피냐예요. 하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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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랑 오파메카노. 하피냐 헤트트릭. 와, 와 네 명을 바꾸는데요? 바르예르미는 그냥 그 에너지로 누르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약간은 조금은 이제 체력 안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명. 때는. 올무. 와. 패스 미쳤다. 김민재가 잘 먹었습니다. 와 김민재 엄청 화내요 지금. 자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4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승리가 10년 만의 승리예요. 2015년 이후로. 네. 와 이제 바르셀로나는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만 만나면 정말 힘없이 쓰러지고 뭐 8대 2로 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다가 뭐 최근에도 계속 3대 0, 3대 0 이렇게 졌었죠. 그렇죠. 그렇게 좀 대패를 당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대승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는 김민재 선수가 또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김민재 대 하피냐 야말 레반도프스키의 대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플릭 대 콤파니 공격 축구를 구사한 이 감독 간의 전략 대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간대 페노르트와 벤피카의 경기가 열렸는데 페노르트가 벤피카를 상대 3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벤피카 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노르트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인데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페노르트한테 상당히 큰 성과인 거고 그렇죠. 황인범 오고 나서 페노트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졌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경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첫 골이 몇 초 만에 나왔어? 1분도 되기 전에 57초? 54초요. 54초. 예, 기록상은 54초예요. 그러니까 54초에 하피냐의 첫 골이 터졌는데 사실 이 골이 김민재 선수가 중앙선 위에 올라가서 커버하다가 뒷공간이 좀 뚫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높이까지 올라가서 커버를 하나? 좀 그런 의구심도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 첫 골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가 하프라인 밑에 있었죠. 네. 밑에서 이제 패스를 받았을 때 김민재 선수가 이제 레반도프스키한테 붙어 있었죠.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넘어지면서 패스를 내줬고 네. 여기서 이제 페르민 로페스가 패스 잘 찔러준 거 키미가 막으려고 다리를 들었으나 그게 이제 다리 막고. 그대로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하피냐가 골로 그대로 이제 뭐 골키퍼가 1대1에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골을 넣은 거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가 왜 저기까지 올라갔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술적인 지시가 아니었다면은 김민재가 과욕을 부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뒷장면들을 보면은 사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김민재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키미랑 우파메카노 두 명 냅두고 김민재는 계속 레반도프스키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실제 뭐 그가 히트맵을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윗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게 레반도프스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골 자체가 오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오늘 바이에른 수비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지시였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감독의 네네. 지시였다는 건데 안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했으면은 뺐겠죠. 경기 내내 사실 예. 계속 레반도프스키를 거의 1대1 맨마킹식으로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김민재 선수가. 저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경기 총평을 먼저 하자면요. 네. 전술 싸움에서 물론 뭐 그냥 하피냐 잘하고 뭐 야마이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네. 그냥 한마디로 총평하면은 전술 싸움에서 플릭이 완승을 거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 레반도프스키랑 김민재 선수의 그 대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생각을 한 게 한지 플릭이 한 수를 더 본 느낌이었어요. 사실 레반도프스키와 김민재가 1대1을 붙은 장면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대부분을 틀어 막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오늘 골을 넣고도 평점이 그 소파스코어 평점이 6.7점이에요. 네. 왜냐면 김민재 선수한테 틀어 막혔거든요. 하지만은 플릭 감독은 레반도프스키를 주로 미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김민재를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미끼로 네. 활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콤파는 거기에 당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사실 바르셀로나 하면은 점유율 축구잖아요. 네. 본인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데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의 점유율이 40%. 그것도 전반전은 3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우리 점유 안 한다. 점유 너네가 해라. 계속 이냐키 페냐가 레반도프스키한테 롱볼을 보내고 레반도프스키가 김민재랑 롱볼에서 경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루즈볼 싸움에서 하피냐랑 야말의 빠른 침투로 어떻게든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했거든요. 네. 물론 대부분을 김민재가 막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공격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았지만은 하지만 한 번 뚫리는 순간 그게 그쵸.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로 연결이 됐던 거였죠. 네. 사실 이 플릭 감독의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또 굉장히 좋았던 선택이라고 보는 게 지금 바르셀로나가 부상 선수들이 많고 부상에서 갓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서 미드필드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그 중원이 카사도, 페드리, 페르민 로페스거든요. 네. 뭐 페드리야 너무 뭐 잘하는 선수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선수인데 페르민 로페스도 아직은 그래도 어린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사도는 아예 유스에서 이제 갓 콜업된 그렇죠.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는 그가 더용하고 가비하고 이렇게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바이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 그것도 이제 점유율로 연결이 된 거긴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플릭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쵸. 축구란 거죠.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리고 강점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일단 중원을 막 거쳐가고 이런 플레이는 거의 많이 안 나왔고 특히 전반전에 전반으로 계속 찔러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커트해내는 장면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뚫리면 뒤에가 열리니까 그때는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뭐 바르셀로나의 골들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다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네. 두 번째 골 장면은 물론 뭐 심판 판정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네. 김민재 선수가 야말이 이제 야말이 롱패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하는데 페르민 로페스가 이렇게 뒤에서 팔꿈치를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김민재 선수 뒷머리 맞고 뒤로 흘렀고 거기서 이제 연결된 장면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골을 넣은 거였죠. 그쵸. 빈 골대에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논란성이 있다라고 현지 매체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뭐 빌트지에서도 바이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운한 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스페인에서도 이제 뭐 마르카나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장면이. 네. 그리고 문도 데포르티보도 심판 판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이제 터치가 있었다. 그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결국 어쨌건 간에 롱패스에서 나온 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의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카사도가 대각선 롱패스 보낸 거를 전원 패스. 예, 하피냐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은 거였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골 장면 같은 경우도 야말이 하프라인 밑에서 이것도 롱패스 보낸 거를 하피냐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가지고 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바르셀로나의 골 패턴은 다 롱패스에 의한 골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네. 뛰어서 보낸 패스로 인한 그러니까 그 바이언의 지나치게 높은 수비 라인 거기다가 김민재가 계속 레반도프스키를 막으러 올라가 있는 그 뒷공간 그쪽을 노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뒷공간을 발빠른 하피냐가 예. 결정력이 무리 오른 하피냐가 완전히 뚫어버렸고요. 예, 그러면서 하피냐는 바이언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네 번째 선수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뭐 첫 번째가 마카이 그리고 그 다음이 아게로 그 다음이 호날두 그리고 또 이제 하피냐 이렇게 네 번째 선수가 된 거인 건데 네. 그러니까 플릭 감독이 잘 짜온 거는 맞는데 또 콤파니 감독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좀 바꿔야 됐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아쉬워. 이게 사실 첫 번째 골도 너무 쉽게 실점을 했고 그 다음 장면 봐도 아 이거는 좀 빨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한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하프라인 밑에서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지시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김민재한테 지시를 내려서 위험 지역 아니면은 그때까지는 그쵸? 따라붙지 마라. 그러고 위험 지역에 올 때만 막아라. 이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한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끝까지 레반도프스키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나왔고요. 김민재 선수가. 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제 4-1 스코어가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민재 선수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뭐 실점에 관여한 장면이 직접적인 뭐 관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레반도프스키와의 1-1에서는 거의 많이 이겼잖아요. 네. 그 레반도프스키와의 1-1은 김민재가 완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면 때문에 그런 거였지. 실제 뭐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로채기 3회, 태클 3회,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차단 1회, 클리어링 1회, 그리고 뭐 위험 지역에서 두 번이나 막 막아내는 라스트맨 태클도 있었어요. 맞아. 그거 진짜 예. 예술이었죠. 거기다가 그라운드볼 경합 6번 경합해가지고 4회 승리하고 공중볼은 100%. 네. 레반도프스키가 공중볼에서 계속 밀렸잖아요.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거의 경기 마지막쯤이었는데 딱 그거 정말 중요한 슈팅 하나 막아내고 좀 수비수한테 이렇게 화내는 장면 한번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뭐 하냐 이렇게 화도 좀 내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87회 시도해서 86회 성공시키면서 99%를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오늘 뒤에서 찔러서 패스들도 많이 네.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뭐 두 번째 골 실점 과정 자체는 이게 파울이 안 불렸기 때문에. 그쵸. 예, 김민재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김민재 선수한테 너무 불운하지만은, 네. 억울하지만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진짜 수비수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힘든지를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를 잘 치렀지만 어쨌든 팀 자체가 4골을 실점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플릭 대 컴파니의 전술 싸움은 플릭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술 싸움에서 이렇게 완패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스코어까지 날 경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후반 들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완전 밀려서 뭐 하고 싶은 공격 패턴도 거의 안 나왔고 아예 후반전에는 교체 4명을 가져갔잖아요. 컴파니 감독이. 네. 이건 좀 이제 주말 경기를 앞두고 한 교체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4명을 한꺼번에 57분경에 이제 4명을 동시에 교체시켰죠.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바이언도 완전히 동력이 사라진 느낌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언 입장에서는 좀 오늘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클라시코 앞두고 예, 아주 그냥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올모 그리고 또 이제 더용, 예, 가비 이런 선수들 교체 투입하면서 실전 감각까지 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쵸.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예. 아, 플릭 감독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에 있을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치르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어제 5-2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분위기가 좋고요. 바르셀로나도 분위기가 좋아요. 이 두 팀이 주말에 만납니다. 그 경기 주말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 이제 황인범 선수 경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벤피카 원정을 떠나 페네노르트 3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벤피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대승을 거뒀고 이번 시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네노르트한테 패했어요. 네. 그 지금까지 이전 전승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순위까지만 하더라도 벤피카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예, 페네노르트한테 패했는데요. 네. 일단 뭐 우에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제 밀란보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3대 1로 승리를 거둔 건데 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예, 악착같이 압박을 들어가서는 오타멘디한테 가로채기를 성공시키면서 패스 중계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밀란보가 골을 넣은 거였죠. 물론 뭐 황인범 선수의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은 네. 그 가로채기에 이은 패스가 골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결승골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예. 황인범 선수가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전반전 그 끝나고 선수들 나갈 때 황인범 선수를 계속 잡아줬어요. 현지 카메라도. 네, 그렇죠. 확실히 황인범 선수가 오고 나서 페네노르트 팀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오기 전까지는 페네노르트가 공격 전개 과정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제루키가 조금 미스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첫 그 LADBG의 4경기에서 1승 3무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황인범 오고 나서 3승 1무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완전히 뒤바뀌었고 레버쿠젠전에 이제 제루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네. 그 경기 이제 0-4 대패를 당했었죠. 제루키가 커버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맞아요. 되고 그러면서 그랬다가 황인범 선수가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볼 배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득점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페네노르트가 그러니까 사실 황인범 오기 전까지는 뒤에서 일단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득점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직접적으로 리그 경기에서는 뭐 지지난 경기 골 넣고 지난 경기 또 이제 도움 올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기점이 되는 그런 패스들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지로나 상대로도 3대 2로 승리를 거두고 네. 오늘 경기도 3대 1로 승리를 거두고 예 황인범이 핵심이다 보니까 계속 그리고 오고 나서 완전 팀이 바뀌다 보니까 네. 황인범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페네노르트의 중심인 황인범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페네노르트가 사실 그 조라고 해야 되나요? 페네노르트의 상대 팀들이 강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벤피카를 원정에서 꺾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열을 낚은 거고요. 그쵸? 이 정도면은 16강 진출도 노려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